오랜만에 시골 고향집에 왔더니 이렇게 꽃들이 만발해서 저희들을 반겨주고 있네요. 지금 텃밭에는 지금 상추하고 파하고 오이, 고추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양귀비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벌써 떨어져서 씨를 맺은 것도 있고요. 지금 상추, 고추, 오이 잠시 들러서 먹을 것들만 심었습니다. 지금 저 밭에는 소나기로 했던 풀을 입장해서 다 배워가고 있네요. 해바라기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 분홍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시골이면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 알아서 자기 할 일들 이렇게 하나씩 하고 있는데요. 큰아빠는 저렇게 벽돌로 가지고 흙기를 다듬고 있고요. 와, 지인이 주신 마늘종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다 이제 이게 한 1200개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하지요. 앞마당에는 이렇게 다육이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지난 겨울에 다 얼었었는데 이렇게 지금 다시 살아나서 자기들의 본 모습을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인장도 이렇게 예쁘게 배어 있고요. 야, 이제 조금 있으면 꽃밭에도 꽃들이 피어나겠지요. 자, 이렇게 딸 가만히 듣다가 머위를 싸밀 겁니다. 지금 머위 때 따느라고 한참 정신이 없는데요. 요즘 먹기 좋은 나물들입니다. 이렇게 밭에다가 머위를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지금 저쪽에서도 지금 머위를 따느라 정신없네요. 자, 이거를 이거는 안 따도 돼요? 작은 거는? 이파리 따지 마요? 예? 네, 작은 거는 따지 말랍니다. 이따 제가 머위가 써서 잘 못 먹겠다고 하니까 저희 형님께서 머위 쌈밥 해주신다고 안 하지 말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머위를 가득 안고 저 상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여리고 여린 잎을 쌈밥 해 먹으려고 이렇게 남겨 놓았습니다. 자, 또 이제 저쪽으로 머위를 또 캐러 가겠습니다. 뜯으러. 뜯어놓은 거 이제 자르기만 하면 돼요. 대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예? 네? 잘 못한다. 누가? 그거 뭔가 뭐야? 예. 우리 얼마큼 해놨나 모르겠는데. 뭐가? 그 자른 거 말이야. 예. 이거 잘라야 되겠다. 이게 다라고 저 위에 말. 응? 뭐 시골에 농사를 잡았어야지 일머리를 이런 거 저보고 안 저보고 네. 지금 생각하니까 요령이야. 요령? 요령이야. 저 사람 언제 뭐 학교 다닐 때 농사 잡았대? 그래도 하잖아. 조금씩은 그래도 잘하거든. 여기 와가지고 모두 심어봤어요. 벼두 벼보고 모두 심어보셨다고? 그런 전에 그런 거 상상도 못했는데 시집 와서 해보셨어? 이거 짓고 살아도 난 논이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모르고 살았다니까. 어쩌다가 시골로 가서 농사 짓는 것도 배우고 다 했대. 다 했어? 얼만큼 갖고 와? 응? 응? 많이 바꿔놓은
우와, 또 엄청 가져왔습니다. 이거 저기다 갖다 놔. 산 위에다가. 우와. 이거 다 먹고 남은데 지금 다 따서 내가 아직도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항아리 이렇게 있고. 자, 이제 열심히 따보겠습니다. 네. 닥치면 다 하는 거예요, 닥치면. 맞아요. 모든 일이든 닥치면 다 하지. 네. 관심만 있으면. 아니, 사무실에서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할 때만 돌리던 사람이 뭘 알겠어? 닥치면 다 하잖아. 배워서라도 하잖아. 배워서라도 하는 거지. 옆에서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이제. 근데 이제 기술적인 건 못하지. 그렇지. 기술적인 건 배워야 하는 거고. 이 노동은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그래. 그걸 뭐 잘하나 못하나 할 필요가 없지. 좋은 것 같다, 이거. 응? 순 좋은 것 같아. 어떤 거? 이거 다 늙었어, 순이 다 커. 이거 못 먹어, 이거는. 얼마나 큰데. 이렇게 잡고 있어봐. 순 너무 두꺼워서. 두꺼워갖고? 저 순이. 좋아. 다 먹는 거야, 너. 다 먹는 아니, 거야. 이거 너무 잎이, 아, 이파리가 커서. 이렇게 잘라줄게. 아이고, 얘 이거 자르라고 그랬더니. 네. 손가락 잘라, 조심해. 하나씩 잘라주세요. 네. 언제 그 짓을 하느냐고. 경순네. 결혼식 때 그 유튜브에 올렸어. 그게 네. 그게 엄청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경순이한테 어디 얘기해줄 때 지금 다 돌렸나 봤어. 자. 와, 다라가 모자라요. 다라가 모자랍니다. 대가 참 좋네. 모일 때가 아직도 많이 있겠습니다. 어머님이 쓰시던 항아리, 이름은 장닭 물로 이렇게 있고요. 꽃들도 피어나서 이렇게 황량했던 잎들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찔레꽃이에요, 빨간 거? 아, 붉은 찔레꽃도 있네. 처음 본다. 찔레꽃은 하얀 거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장미인 줄 알았어요. 이 집에 피는 데가 3년이야. 그런데 여태 나이 장미인 줄 알았다고. 장미래매 형님이 그때. 장미인데 찔레꽃. 예. 찔레꽃이야. 아. 우와. 장미라고도 하는데. 예. 이게 찔레꽃이래. 찔레 장미. 얘 이름이 뭐지? 이거 진짜 잘 자라네. 예? 달맞이꽃. 달맞이 꽃이 번식력이 엄청 좋은가 봐요. 번식력이 엄청 좋고 저 입구에.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잘라다가 씨 생겼을 때. 네. 아, 막 형님이 다 뿌려놓은 거야? 여기 서강도 엄청 될 거야, 노랗게. 서강은 또 뭐야? 털었어, 그냥. 서강은 뭐예요? 서강은 아직 안 피지. 여름에 한여름에 피어. 페랭이가 옛날에 엄청 이뻤잖아. 네. 근데 이렇게 돼서 내가 좋은. 아, 페랭이 꽃이 얘네들한테 밀려나나? 이 달맞이 때문에. 달맞이한테 밀려나. 얘네들이 네. 이게 아주 이것 때문에 죽어. 이게 달맞이잖아. 달맞이가 엄청 진짜. 이 제비꽃 봐. 이 제비가 계속 나니까 얘가 페랭이가 네. 못 자라. 페랭이가 민들레 지금 아, 달맞이 꽃이구나. 돈나물도 꽃이 폈네요. 그럼 노랗게 피네. 돈나물 또 예쁘고. 이거는 저기 이게 페랭이? 페랭이 꽃 빨간 한번 저기 다 틀리더라고. 아, 이쁘다. 빨간 색깔. 이것도 요만한 거 사다가 두 뿌리 세 뿌리 되는 거 했는데 이렇게 되더라고. 많이 번식이 됐네.
그 다육이 봐라. 그냥 놔둬도 저렇게 자라나. 한 겨울에 집주인이 풀 뽑아줘야 되겠네. 아, 이게 풀이 더 많아. 다육이가. 아 이게 다육이야. 저거 바람 저거예요. 뭐지? 다육이. 다육이 말고 또 뭐라 그랬지? 저거는 저거죠. 바이솔. 바이솔. 예. 네. 이 빨간 건 다육이에요? 빨갛게. 잔디꽃이 없어요. 빨갛게. 꽃잔디? 이게 꽃잔디 아니요. 파랭이요. 파랭이래. 저기 뭐, 꽃잔디 있잖아. 이게 매진 뽑아야 되나? 네. 뽑아줘야 돼. 이건 무조건. 이것도 다 뽑아야 되네. 꽃잔디는 여기 없어. 원래 안 심었어. 내가 싫어해. 다육이도 돌절구 안에서 잘 자라고. 그냥 나도 꽃잔디는 별로 안 좋더라. 꽃잔디 정말 싫어해. 철쭉. 철쭉 싫어하고. 우와 보리수가. 보리수가 이거 가네. 보리수 여기 있다. 와 알맹이가 엄청 크다. 그죠? 여기 있다. 야, 첫 수확이야. 첫 수 드셔보셔, 우리, 형님. 우리 대장주에. 응, 맞아, 맞아. 저기도 있다. 보리수가 엄청 커요. 작년에 다 이겼지 않았었나? 아버지. 엄청 이겼지. 아. 이게 단연생이에요? 응. 꽃이 아니, 별 모양에. 아니야. 그럼. 월동. 월동하고 또.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어, 이쁘다. 꽃잎이. 단연생? 그럼. 그러니까 내년에 또 올라오지. 둔나물. 이야. 별 같아. 수국 이거 봉을 맺은 거 봐라. 수국. 예. 어, 돈나물 꽃도 엄청 예쁘네. 아, 이거 수국. 이거 수확이다. 이거 잘라. 수국이 꽃필라고 하네. 그지? 이거 하나 잘라야 되겠다. 예, 예 하나 잘라줘. 다 잘라? 다 잘라. 수국이 꽃피야지. 이게 무슨 색일까? 무슨 색깔일까? 흰색. 흰색이에요? 핑크색하고 흰색. 저 앞 보기. 그게 보라색. 토양에 따라서 틀리자 그러더라고요. 꽃이. 사철나무도 아주 예쁘네. 단풍나무. 응. 부러뜨렸는데 잘 자라나. 그러니까. 백일홍 이게 백일홍이죠? 백일홍. 어, 백일홍 이파리도 잘 나왔네. 여기 도라지하고 저기 도덕. 예. 어디가 도덕이에요? 저 안에? 밭에. 아, 저거 줄기가 있는 게, 줄기가 있는 게 더덕이에요? 안 따가요. 아, 지금, 이거, 지금, 여기, 보리수. 이야, 보리수가 완전히 엄청 알이 크네. 엄청 알이 커요. 어디요? 보리수도 거기 쪽에도 또 있나? 두 개 아닌가? 아니 여기 그 저기 여기다가 꽃잔들을 심었는데 다 떠내려갔나? 아 이거 뱀딸 거 봐라. 뱀딸. 뱀딸기가 뱀딸기가 어머나 이거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뱀딸. 뱀딸기가 뱀이 있겠다 그리고. 아니요 없어. 뱀딸기가 엄청 예쁘게 열렸네. 이거 안 먹었나? 못 먹나? 뱀딸기는? 여기다 호두리 번식력이 이거 외국산 아니에요? 이 꽃이? 이제 버리는 거야. 저기 장군 여기 봐봐. 아우 뱀딸기. 아 뱀딸기가 이렇게 많이 열렸어? 엉겅퀴도 엄청 많네. 이것도 그냥 꽃이니까 놔둬. 네 엉겅퀴도. 엉겅퀴는 어디 쓸데 없나? 엉겅퀴는 당뇨에 좋잖아. 아 그러면 여기 아따가 아따가. 어머 뱀딸기가 왜 이렇게 많어? 뱀딸기 밭이 뱀딸기 봐. 우와, 이거 먹을 수도 없는 거, 이거 많이 열리면 뭐해? 응? 약재를 쓰지 않나, 이거? 약재를 쓴다니까. 뱀딸기가 정말 예뻐요. 약재를 안 쓰겠지. 응. 이야, 엄청 예쁩니다. 뱀딸기 가죠. 달맞이 꽃 가죠. 그건 뭔 씨예? 아, 이거는 그냥 풀이야. 이야. 올 때마다 풀을 맺어서 이런데. 그러니 보리수가 어디 또 하나 있다 그랬는데 아 여기다. 여기도 보리수 나무가 있습니다. 아 자 보리수 열매가 또 이거 갑니다. 이건 형님 드세요. 두 번째. 대망초가 자라잖아. 예. 대망초 꽃이 너무 이쁘다. 완전 대망초 밭이야. 보리수가 이렇게 익어가고 있어요. 빨갛게. 이거는 형님 드세요. 응? 너 먹어. 난 자주 오니까 먹을 수 있어. 어, 이거 먹지도 못해. 딸기가 엄청나. 와. 뱀딸기 투성이네.
뱃딸기하고 달맞이가 완전 여긴 점령을 했네. 야. 여기 연건키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바닷물이, 어우, 이뻐라. 연건키. 바닷물이 지금 들어왔나? 어디 한번 바닷물이 들어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요. 여기 저희 집에서 바다를 보려면 이맘치 걸어 나와야 돼요. 와. 와. 바닷물이 지금 밀물때라 가득 찼습니다. 논에는 지금 벼들을 다 심었고요. 망망대해는 아니지만 저 바다 앞에 펼쳐있는 바다를 보니 마음이 좀 풀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